안녕하세요, 미실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어떤 좀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짝 공유를 해드릴까 싶어서 영상 켰어요. 이미 제 채널에 자주 방문해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비자모 카페에서도 저랑 거의 매일 소통하시는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제가 좀 잠수를 탔죠. 네네. 조금 휴식기를 가졌는데, 좀 여러 사건들도 있었고, 뭐 사건이라기보다는 뭐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잠깐 멈춰서 좀 이렇게 스텝백을 해가지고 내 인생이 제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지, 문제는 뭔지, 바꿔야 되는 건 뭔지, 잘하고 있는 건 뭔지, 이런 거를 조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좀 여유를 갖고 관용을 갖고 좀 그래야 되는데, 점점 자꾸 그런 절벽에 그 클리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기분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막 인생 잘못 살았다, 뭐 이런 식의 불안과 플러스, 뭐라 그러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막 모락모락 피어났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에이, 뭐 너무 내가 감성에 휘말려서,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되게 부정적으로 됐나 보다. 뭐, 아유, 감사하지, 행복하지, 이러면서 살다가 이게 이제 회복이 안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이제 건강도 예전 뭐 30대 같은 경우는 또 달랐지만 이제 40줄에 이제 50을 향해 또 제가 달려가고 있다 보니 또 이제 몸이 예전 같지도 않은데 희생이라는 이름하에 혹사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잠깐 멈춰! 이러면서 좀 홀드를 하고 많은 생각을 했죠. 우울인가, 우울감 때문에 내가 그랬는가, 번아웃 때문에, 아니면 진짜 잠깐 멈춰서 명상이나 나의 삶을 돌아보고 아닌 건 아닌 거로 가치관을 적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좀 기로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울증 증상을 보였을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잠깐 퍼스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걸 수도 있겠고, 근데 저는 뭐랄까, 우울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울감은 좀 emptiness, 뭐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어, 뭐 이런 거라는데, 저는 그렇다기보단 아예 바뀌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더 절실했던 것 같아요. 우선 저희 첫째가 사춘기 구간이에요. 사춘기 구간이라 예전보다 좀더 책도 많이 봤어야 되고, 좀더 고민을 많이 하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야 됐을 일들이 하나 두건 발생을 했고요. 누구나 경험하는 것들을 저희도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라, 우리 아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나도 그랬고, 우리 아이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나 보다. 그래서 엄마가 되었으니까, 엄마가 어떤 식으로 현명하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 그런데 저는 또 성인군자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욱하는 것도 있고, 잘못, 뾰족하게 나갈 때도 있고, 그래서 내가 먼저 좀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너무 내가 어른답지 못하게 아이처럼 아이와 막 동등한 위치에서 티키타카를 하고 있는 이런 나 스스로 모습을 발견했을 때, 아, 이건 아니다.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가족을 구성하는 구성원들 중에 이제 아이들이 있고 이제 부모가 있는데,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니 제가 어느덧 아빠와 엄마 역할을 모두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야지 우리 가정이 평화로우니까, 싸움도 없고, 내가 조금 희생해서, 내가 조금 참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지속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중간중간에 뭐 서운함도 내비치고, 요구도 하고, 가족 회의도 열고, 막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계속 도로아무타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이게 왜 그런지, 이게 무슨 일인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과 대화와, 막, 극단적으로 막, 대화도 해보고, 유학의 대화도 해보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 같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런 것 같아요. 살면서 어떻게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안 좋은 면이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좋은 면도 당연히 있지만, 근데 그안 좋은 면을 봤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를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배워나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빠, 저 성격이 문제야, 이런 습관이 나빠라기보다는, 이거를 좀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같이 바꿔나가지? 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거를 아이들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혼, 뭐 결혼에 반대가 이혼이라고 저희 신랑이 얘기하길래,
그런가? 결혼의 반대는 비혼 아니야? 막 이러면서 얘기를 살짝 했는데, 이혼에 대해서 조금 많이 좀 이렇게 또다시, 네, 언제나 그렇듯, 네, 어느 가정에서나 그럴 수 있지만, 저희 가정 역시 이혼에 대한 또 얘기가 되게 좀 구체적으로 나왔었어요. 처음이 아니에요, 사실. 처음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어떤 게더 나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항상 옵션이 있잖아요. 우리는 결혼을 했으니 이혼도 당연히 있는 거고, 아직 사별은 아니니까.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깊게 했었고, 저는 사실 이거였던 것 같아요. 신랑의 가족은 굉장히 가부장적인데, 저희 가족은 아니에요. 아빠와 엄마가 함께 돈도 벌고 함께 집안일도 하는 그런 스타일. 근데 똥 저만 이제 유학을 갔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가정에서 성장을 했다 보니까 저는 살짝 또 미국의 그런 문화가 많이 적용이 됐단 말이죠. 그런 아이가 한국에서의 정말 진짜 엄청난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쭉 성장한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제가 서로 길들이는 거긴 한데 점점점 그 가부장적인 거로 계속 빨려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도저히 못하겠다 막 이럴 때마다 원래 그런 거다. 원래 여자가 다 하는 거다. 원래 뭐 아내의 도리, 원래 네가 다 하는 거다. 이러다 보니까 점점점 제가 하는 영역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 이제 제가 이제 몸이 축나게 된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림도, 뭐 육아도, 교육도 뭔가 큼직큼직한 걸 사는 거, 작은 거 사는 거, 뭐 투자. 이런 것들, 플러스 저는 계속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라? 남편이 그렇게 필요가 없네? 이런 생각마저 이제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남편이 필요하지. 막 이러면서 그렇게 또 세월을 지내다가 이제 이게 대박 사건이 뭐였냐면 저희 딸이 나는 결혼을 안할 거야. 나는 엄마처럼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 아들은 엄마 너무 힘들어요. 엄마만 너무 힘들어요. 였는데 아들이 어느 순간 중학교 1학년이 되고 나서 그냥 원래 엄마가 하는 거예요. 엄마가 다 하면 안 돼요? 그냥 지금처럼 엄마가 다 하시면 안 돼요? 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아, 내가 잘못 키우고 있구나. 내가 가족의 문화를 너무 100년 전, 200년 전에 그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었구나. 우리가 문제구나. 내가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가족회의를 했어요, 저희가. 엄마가 하고 있는 일. 아빠가 하고 있는 일, 엄마는 이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해. 분담이 되고 있지 않아.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아야겠어. 이런 식으로 지금 대화를 나눴었어요. 물론 저희 신랑이 되게 성실하고 저랑 되게 코드도 잘 맞고 대화 코드가 되게 잘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종종 뭐 싸웠어 이런 얘기할 때 이제 남편 험담을 좀 하잖아요. 다른 가정에서는 대화가 안 통해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나마 그 정도는 아닌데 저희가 대화가 안 통하는 코드는 가사 분담이라던가 양육, 뭔가 교육, 뭔가 집 그런 가정을 꾸려 나가는 거에 대한 그거 외에 뭐 경제라던가 뭐 금융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런 얘기는 너무나도 재밌게 잘 얘기를 하는데 이쪽 실질적으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다 몰빵 나에게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어 했었었는데 계속 꾸역꾸역 했었던 것 같아요. 희생이란 이름 아래 알게 모르게 이제 투덜투덜 대고 한숨 쉬고 막 그랬겠죠. 이제 폭발을 한 거죠. 네, 소위. 첫째가 그냥 원래 엄마가 하면 안 되냐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 내가 바뀌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꿔 나가는 과정에서 나름의 이제 깊은 대화를 계속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조금 피폐해졌고 시간이 필요했고 다양한 책들도 필요했고 그래서 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건강이 좀안 좋아졌고 이제 제가 좀 문제는 뭐였냐면 잠이 많이 부족해요. 왜냐면 편집을 하다 보면 좀 딜레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우선이다 보니까 아이들 먼저 다 돌보고 나서 제 짜투리 시간에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그 짜투리 시간이 너무 현재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을 자꾸 줄이고 밤을 자꾸 새고 그러면 수면 패턴이 안 좋아지고 건강은 악화되고 막 이러면서 아주 악순환을 계속 저 혼자 하고 있었더라고요. 왜냐 뭐 별거 아닌 것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거. 밥 먹기, 밥 먹고 나서 정리하기. 뭐 빨래 누군가가 했으면 뭐 누군가는 개고 갖다 놓고 이런 별거 아니지만
화장실을 사용했으면 뒤처리는 잘하고 나오기, 뭐 이런 것들. 뭐 정말 별거 아닌 것들부터 시작해서 뭐 예를 들어 뭐 집을 사야 된다, 차를 사야 된다, 뭐 공사를 해야 된다. 그럴 때 같이 참여하는 거. 근데 지금까지 정말 어쩌다 보니 다 제가 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이거는 아니구나. 그런 모습을 본 첫째 아들이 불균형한 가족 문화에 젖어서 원래 그렇다고 인식이 돼서 나중에 어른이 돼서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마치 당연하다던 듯이 여자는 당연히 집안이라고 육아 보고 돈 벌고 빨래하고 막 너무나도 당연히 네가 다 하는 거지 라고 할까봐 살짝 겁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려고 지금 무던히 노력하고 있어요. 요번에 추석 때 시골 가잖아요. 오랜만에 갔어요. 사실 매년 간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저는 목격을 했죠. 가부장적인 가정은 이렇구나. 어머니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MZ세대처럼 그렇게 살수 없습니다. 저는 바꿀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머님은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뭐 상대방을 위해서 변화라는 게 아니고 시대가 바뀌잖아요. 지금 핸드폰도 나오고 지금 AI가 나오는 시대인데 조선시대처럼 그 유교사상이 뭐간데 나랑 상의한 것도 아니고 그게 무엇이간데 며느리가 무조건 그 집안의 종처럼 막다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거부. 거절. 그러니까 가치, 희생이라는 단어가 쓰고 싶진 않은데 너무 그런 걸 가지고 막 저도 살아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그 단어를 제 머릿속에서 많이 지우려고 노력을 하고 같이 하는 거. 네. 같이 돈도 벌고 같이 육아도 하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좀 그쪽으로 많이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되게 지성인답게 막 크게 막 싸우지 않아요. 평화주의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도 더 그런 것 같은데 참고 참다 보니까 물론 신랑도 많이 참는 부분이 있겠죠. 이게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 서로 계속 이렇게 맞춰 나가야 되는구나를 더 많이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영상 통해서 왜이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느끼기에도 되게 다들 가정 문화가 정말 다르더라고요. 어떤 집은 여전히 조선시대 전으로 살고 있어요. 감히 여자가 어디 남자가 말하는데 토를 다니는 등. 남자분이 이제 일을 하시고 돈을 벌어오시고 여자분이 살림을 하시면 뭐 당연히 뭐 가사 이런 일이 분담이 될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돈을 벌어온다는 그 유세를 심하게 하시며 식단을 가지고 막 맨날 투정을 부린다거나 불만이 엄청나서 막 피를 말려신다거나 뭐 그런 가정도 있고 막 이런 집도 있어요. 진짜 여전히 한상 차림을 쫙 했어요. 생선 막 엄청난 생선이 막 식탁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고기 어딨냐고. 찌개랑 막 이렇게 막 메인 디쉬랑 막 이렇게 했어요. 그 찌개 막 보글보글. 근데 국 어딨냐고. 생선을 내놓으면 고기 어딨냐고, 고기 없다고 트집 잡고, 고깃상을 차리면, 찌개 어딨냐고, 고기랑 찌개랑 같이 있어야지, 상추 어딨냐고, 뭐 이런 식으로 트집을 계속 잡는 그런 집도 있고, 또 어떤 집은 와이프분이 살림을 하세요. 가정주부, 그러니까 살림을 하시는데, 이제 와이프가 힘들까봐 그 출퇴근해주시는 이모님이 풀 오세요. 그러면, 이제 남편은 나가서 돈 벌고 이 여자분은 이제 취미 생활을 하시는 거죠. 운동 갔다가 뭐 미술 배우고 그렇게 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서 음식도 되게 많이 이제 뭐 이렇게 배송 찬스 많이 이용하시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정말 극과 극으로 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어르신들도 어떤 가정은 여전히 와이프가 삼시세끼 다 차려드리고 막 숟가락 하나 갖다 놓지 않은 남편을 정말 떠받들여서 살 수도 있고 어떤 가정은 다 같이 늙어가는데 같이 차려 먹고 같이 뭔가를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 하나가 대접받고 누구 하나는 계속 이렇게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그런 가정이 아닌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아 이게 어떻게 변화하냐에 따라 다르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서로를 길들이면서 서로 양보할 거 양보하고 도저히 이건 안 되겠는 거는 좀 이렇게 허용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구나를 또 새삼 깨닫게 됐죠.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저희 첫째는 그렇게 얘기해서 너무 충격이었는데 저희 둘째는 엄마 보니까 별로 결혼하고 싶지도 않고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그래서 바뀌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많이 분담을 하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네, 참여해주세요. 이런 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살짝 우울했던 건 이거였거든요. 제가 이 많은 것들을 하려면 사실은 보수적인 뭐 일, 이런 것들을 놓으면 돼요. 저는 그냥 살림하고 요리하고 이런 걸 하면 되는데,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하시는 분들은 즐겁게 하시면 되는데, 그냥 원하지 않는 사람이 둘이 만났는데, 둘다 살림과에 별로 관심 없고, 둘다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인데, 여자라는 이유로 나만 접어야 됐던 거에 되게 좀 불만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 좀더 키워놓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거를 계속 좀 해나가면 좋겠다 해서, 어찌저찌 이렇게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저는 또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게 막 송두리째 막 흔들려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 그럼 그만두고 나도 편하게 살란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또 되게 서글퍼지더라고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결정을 해야만 하는가, 막 이런 거. 중요한 거는 꿍하고 있는 것보단 희생하지 마시고, 희생이라는 포장 아래 나를 갉아먹지 말고 계속 충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계속 설득을 해 나가면서 조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가 틀리고 내가 맞다는 아니니까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건 무시할 수 없잖아요. AI 시대인데 네, 우리 아이들은 결혼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시대에 저물러 왔는데 출산율 0.7%인 시대에서 이게 바람직한 가족 문화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해 보고 아니라면 우리부터 바뀌어야지 않을까. 진정한 행복이 어떤 모습인지를 좀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건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살뜰하게 좀 케어하면서 책임감 둘다 가지면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존경과 존중이 있으려면 권력의 축이 좀 동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15년 차가 되니까, 아, 가족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권력이 존재하는구나. 이 권력의 축이라는 게 있구나. 그러면서 이 밸런싱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새삼 깨닫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많이 기울어져 있다면 한쪽으로, 뭐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밸런싱을 가지고 돈을 벌던, 돈을 안 벌던 간에 재력과 상관없이 인간 대 인간으로 좀 이렇게 밸런싱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가정을 꾸려나가야 우리 아이들도 이런 건강한 가족 문화 안에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좀 생각을 많이 하느라고 좀 시간을 가졌어요. 네네. 아이들 공부 중요하고 뭐 어느 대학 가는지 뭐 이런 게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따뜻한 가정에서 좀잘 보고 배웠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좀잘 하고자 우리 모두 노력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는 데에는 좀 뭐랄까 또 많이 도움이 되고요. 지인들하고 나누는 대화도 중요하고, 지인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이랑도, 네네. 저는 시어머니랑도 얘기를 많이 나눴고, 친정엄마랑도 얘기 많이 나눴고, 그러면서 좀 생각을 많이 정리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랑이랑도 좀 대화를 아주 많이 했죠. 뭐 갑자기 급격하게 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내가 맞고 신랑이 틀려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오해하실까봐. 그런데 자라온 환경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그리고 제가 좀 너무 리버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좀 그거를 조율을 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번 추석 때 시골 갔다 올라오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고, 되게 감사함도 많았고, 아,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해주었던 것 같아요. 과거 사람들은 과거 사람들이고, 우리는 지금 현재인들이잖아요? 근데 현재인들이 지금 미래인들을 키우고 있는 건데, 이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너무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뭐 문화라던가 풍습이라던가 그런 거에 너무 얽매여서 사는 건 아니지 않나. 네. 좀 깨어있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점좀 공유해드리면서 그동안 제가 왜 이렇게 뜸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려봐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통해서 저희 가정에서 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잘 해결해 보고자 노력한 것들에 대해서 공유해 드려봤어요. 만약에 가정에서 다 다를 거예요, 이슈들이.
그거를 좀 현명하게,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좀 너무나도 퍼스널한 얘기긴 하지만 좀 TMI 좀 해봤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